안녕하십니까. 패친 여러분, 저는 장창원입니다. 오늘 잠깐 소셜 특강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그 소셜이 강한 것 같지만 또 약합니다. 컴퓨터가 지금 아이패드 막 쓰고 있는데 저는 아이패드까지는 지금 쓰지 못해서 지금 핸드폰으로 여러분들하고 소셜 특강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셜을요, 그냥 만남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셜 그 한번 SOCIAL 하시는 소셜 액센트 앞입니다.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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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그래서 이건 소셜 하면 소사이어티 어떤 사회 사교적인 만남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딘가에서 이 만남이 있다 해도 제가 배제된 만남은 저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서사이어티가 저한테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은 저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심은 있죠. 오바마가 어떤 정치를 하는지 또는 영국의 BBC의 뉴스에 대해서도 저는 관심은 있습니다만 제가 일어나는 저를 포함한 주변의 사회 그게 바로 소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셜은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셜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 아픈데요. 제가 이거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런 반응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 시대라는데 네이버도 그냥 조그만 나라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비하면 네이버는 게임도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장정환님 패친이시네요. 이제 이렇게 오늘 또 사진을 한장또 추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제가 장정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좋아요 이렇게 누르면 거기에 반응이 바로 일어납니다.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면 좋습니다. 댓글 달때좀 의미 있는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뭐 양현수 예, 장정환님의 패치인 것 같아요. 아, 롯데 연극 보러 가야 하는 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유정님께서 10일날 낮에도 하나 이렇게 서로 뭔가 쇼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도 여기다 아,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요 이렇게요. 보이시죠? 예뻐요. 그 다음에 뭐, 느, 뭐 이렇게 이모티콘 이쁜 거 그냥 뿅뿅뿅 이렇게 딱 해놓으면 예, 반응이 예, 달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 댓글에 달린 답글에도 뭔가 좋아요를 누를 수 있으면 좋아요를 눌러주면 좋습니다. 이런 걸왜 좋다 그러냐면요. 제가 쓴 글에 누군가가 좋아요를 계속 한 20번, 30번 누르니까 좋더라고요. 아, 그걸 통해서 나도 누군가의 글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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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하면 좋은 거죠.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사실 우리 인생 너무 삭막하잖아요. 봐봐, 봐, 자자자. 자, 금방 또 들어왔어요. 봐봐.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장정환 님이 자신의 게시물에 보시겠습니다. 오,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 좋네요. 이렇게 바로바로 댓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을 계속 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분을 잘 알지 못해. 패친이니까 또 진짜 만나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서로 또 성격도 안 맞을 수도 있죠.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서 살 수도 있고 친할 수도 있지만 또안 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온라인에서 또안 친할 그건 또 없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계속 지금 댓글을 달고 계세요. 지금 이렇듯이 이분만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글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것을 뺏친 것 같던 소셜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진정성 있게 어떤 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고 반응을 일으켜라. 그건 오프라인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셜의 페이스북을 그냥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만나는 것과 똑같아요. 화상통화 이런 것처럼 전화를 해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영향을 미치듯이 이 소셜이라는 페이스북에서도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소셜입니다. 그래서 이 뺏친 한 명이 사귀는 것, 잘 사귄 뺏친 한 명이 어설프게 하는 뺏친 천 명보다 낫다. 근데 이 말을 하고도 제가 참 말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뺏친 이제 1200명, 300명 되는데 패치님들께 죄송하지만 막 제가 무지하기로 막 늘렸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패치 여러분. 저 좀 소셜 멘토 장창훈 잘 좀 봐주십시오.